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장기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나 혹은 블로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수익을 내보려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는 걸 아는 분들도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거나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100%다 알려드려요. 오히려 더 많은 노하우, 제가 그동안 채널을 키워왔던 뭐 이런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리는데, 사실 이게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주식, 제가 오랜만에 주식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예전에는 이제 제 방송이 간간이 위에 올라오고, 유튜브 알고리즘상 콘텐츠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관심만 끌어놓고 이제 휙 나가버리잖아요, 보통은. 뭐 안녕하세요만 하더라도 훅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 저 같으면 있는데, 목소리 톤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뭐 별로 마음에 안, 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거나 이럴 경우에 휙 나가버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상 이렇게 검색했을 때 밑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한60% 이상 시청 지속 시간이 나오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제 좀 방송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경쟁자들도 많고 한데, 문득 이제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지금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좀 뺏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고 다니신다고 고생하셨을 텐데,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습이 안 되네요. 자,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제도권 주간 노트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현재까지 시장 목요일 상황까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부재해 있어요. 그러면서 서비스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간간이 들어오는 기관의 대형주 때문에 시장을 좀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현재 지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일단은 횡보장이에요. 미국 시장도 큰 움직임 없이 횡보장을 기록하고 있는 한 주고 쉽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시장 역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지금 약간의 조정 이후에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2167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져요. 1차를 2150으로 잡고 2차를, 잠깐만요. 이게 제가 지금, 아이고,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했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제도권 정신으로서 준비한 거를 보면 일단 2180 수준에서 횡보한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두고 있고, 물론 2167에 마감했지만, 뭐한달반 넘게 지켜오던 2150 그리고 2050을 1차 또는 2차 지지선으로 삼아놓고 짧은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어느 한 업종, 어느 한 종목,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말 쉬운 말로 그냥 버티는 거, 그걸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시장에서 3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3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잠깐 브리핑을 해보면, 오르면은 코로나 때문, 떨어져도 코로나 때문이에요. 지금 정말 시장의 어떤 이제 그런 펀더멘탈 자체가 부재한 그런 상황이고, 예전같이 시장이 좀 무너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거나 한국의 어떤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추경을 뭐 논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좀 구석까지 찾아보면 어쨌든 중국 부동산 시장이 낙관론에 지금 엄청난 분위기에 휩쓸려 있어요. 그러면서 부의 효과, 소득 효과, 경제학 용어 들으면서 상해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이런 좀 타이밍을 잘 타고 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주랑 금융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 최대 반도체 시장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위기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내일 추가적인 규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6% 가까이 올리겠다라는 게뭐 거의 확실시되면서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자금은 더욱 묶일 테고, 지금 뭐 가지 못하는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일단은 주식시장 자체는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가격이 불안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규제, 대출, 세제, 뭐 다양한 방안 검토하고 있는 이런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자금이 자꾸 부동산 사지 못하는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셀트리온의 선별적 바이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대세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오늘 카카오 오르는 거 보고 정말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런 카카오나 네이버를 멀리서만 바라볼 뻔만 했는데, 어쨌든 일부 음식료품,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주 등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오늘따라 오프닝에서 좀 약간 이상한 말들을 했더니, 혀가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미국은 현재 경제와 고용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여유가 생겼는지 북한과의 3차 회담 협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뭐 크게 악재가 나올 만한 이슈는 없어 보이고요. 유럽도 22에서 자평을 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경기 부양, 금리를 낮추고 자금을 풀던 그런 시장 정책이 안정에 기여했다라는, 언제든지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부양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업, 휴직 등으로 인해서 계속된 언택트 수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언택트 쪽에서는 끝판왕은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찍어야 될 수준으로 지금 너무 꼬이는데,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제가 언택트 시장에서 끝판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러면서 결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안까지 가면은 그 다음 단계인데, 사실상 보안은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좀 그런 네임밸류 있는 회사들이 큰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KG이니시스나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고, 얘네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앞서 있는 종목들도 현재로서는 좀 분위기를 꺾인다고 봐야 될 정도로 KG이니시스가 든든하게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서 소득 격차 지속 등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한국 분위기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대형주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3% 이상 반등할 때는 웬만하면 매도 제가 사인을 드리려고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드리고 있어요. CJ제일저당은 급등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올라주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늦췄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개인들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 정말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LG화학이 시총 상위에 있긴 하지만 아주 물량이 작은 수준이었고요. 한샘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CJ제일제당을 미미하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고요. 네이버와 NC소프트, 그다음에 시장을 주도했던 헬스케어, 제약, 시젠도 마찬가지죠. 카카오까지 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오늘 대부분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뭐 지난 분기 대비해서 22%나 오르면서 SK 하이닉스의 레포트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일단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많은 물량을 담았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해 놓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뒤늦게 이제 담는 모습이고, 한타임 놓치면 사실상 좀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근데 글쎄요, 시장에 또 이런 사이클들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저와 같이 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들이 좀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 건지. 서비스업 쪽에 외국인들은 오늘 큰 폭으로 매도를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일부 담는 모습이었고요. 서비스업 쪽에 아까 보셨던 이제 또 많은 물량들을 개인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7월 달 들어서는 공격적으로 막 어떤 종목을 발굴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사이클 상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씩 두 개씩 좀더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오늘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것은
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워낙 크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진 않았지만, 나머지 우리가 관심 가지던 반도체, 그다음에 뭐 화장품, 자동차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카오 8%는 정말 대박이었고요. LG 화학도 삼성 SDI 상대적으로 못 올라오는 거를 봐서는 일단 40만 원이 정말 힘든 셀트리온의 30만 원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SDI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서진 시스템을 보는 이제 KMW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앞서 달려주니까 얘를 잡지 못했더라도 뭐 2등이라도 잘 잡으면 다행인 거죠. KMW가 바로 나왔는데요. 63,000원, 계속 6만 원대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한다고 제가 아까 커뮤니티에 남겨드렸고, 서진 시스템은 지금 약간 이제 수급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하는지 저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게 또 매수세가 무섭기 때문에 일단 잡지 못했습니다만, KMW로 일단 아쉬움을 좀 달래려고 하고 있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7월 6일 거네요. 36만 원이 아니에요. 뒤에도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좀 걱정이에요. 일단은 매도 사인 이후에 한 700원 가까이 하락한 모습이에요. 700원이면 한5% 되나요? 600원, 700원. 한5% 정도 일단 고점 매도 사인 대비해서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정말 이 거래량 폭등하면서 양봉은 딱 단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121선에서, 이 파란색의 121선에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일단 급등하면은 제가 혹시 뭐 24시간 장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장중 내내. 그 때문에 일단 급등하면은 웬만하면은 매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르는 대형주들은 잘 없어요. 보통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있어도, 그래서 완전히 오랫동안 보유하실 게 아니라면은 급등은 파는 게 좋습니다. GS건설도 지금 저의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결국 못 참고 다 질렀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한샘과 리바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시장을 자꾸 묶어 놓으니까 지금 이 인테리어 업체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를 두번 죽인 종목이에요, 사실상. 한샘과 리바트는 뒤에 없네요. 급등하고 놓쳤다고 아쉬워하는데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거 급등은 따라갈 수가 없는 급등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GS건설은 아쉬움을 좀 달래보고 싶고, 지금 어쨌든 오늘 서울시장님이 실종됐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면서 약간은 좀 불안한 감이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내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임대주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시장에 영향을 줄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아쉽지만, 한샘 리바트를 못 잡은 거에 있어서 아쉽지만 적어도 5%라도 먹고 나와야겠다는 심보로 들어갔습니다. KG지니시스 오늘 7% 오르면서 역시나 언택트의 좀 대장다운 모습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배터리 시장을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엔 양분 뭐 5위 안에 드는 회사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양분한다고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 분명히 여기에다 양극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 같은 회사들은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3만 원이지만 많이 올랐지만 지금 LG화학이 50만 원 가는 거 봐서는 정말 내년 내후년에 전기차 시장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가 적합한 그런 내용이고, 첨보도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이렇게 배경 지식을 좀 쌓아놔야 다음에 또 이렇게 수급이 올때 들어가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왜 당장 살수 있는 종목을 주지 않냐고 화내시기보다는 좀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삽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보는 그런 타이밍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은 또 이제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했네요. 26만 9천 원에 사셨다가 또 싸게 파셨다가 또 비싸게 다시 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있어 보면 한탕주의가 좀 무서운, 갑자기 딱 눈에 들어오네요. 한탕주의가 좀 무서운 그런 시점이고, 거래량까지 빠졌으니까 이건 사실상 이제 한번 만약에 더 오른다면 그거는 정말 끝물이거든요. 이런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못산게 아쉽지만 일단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지수 편입되는 것까지 길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뭐쭉 가져 계셔도 되겠지만 단타는 일단 한 타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제일제당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일단 7월에 제가 VIP 멤버십 유료 방송에 소개하고 난 이후부터 뭐 32만 원이었거든요. 저도 똑같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뭐 지금 38만 원까지 팔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오늘 5% 올랐는데 제가 막꾹 참고 그냥 버텼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괜찮고. 지금 다음 이 사이클이 서비스 업종에서 오늘 많은 매도를 그 외국인들이 이끌어내면서 다음 수급이 이제 다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외에 위성 종목들이 가느냐인데 저는 다른 위성 종목은 모르겠지만 일단 음식료품은 현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햇반 같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이 계속 눈길이 가다 보니까 일단 홀딩한다 라는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되게 우량 회사였어요. 지금 보시면 200일선을 지금 향좀뭐몇년 동안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오던 회사인데 19년도에 약간 좀 충격이 있었지만 무섭게 반등하는 이 반등 폭이 200일선을 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 여기 200일선을 뚫고 뒤늦게 담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급이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매도도 별로 없고 개인들이 일단 관심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홀딩하고 40만 원 언저리에서 급등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혹시나 제가 사인을 드리지 않더라도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알아서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뭐 10%, 15%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욕심내지 않고 잘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큰 틀을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힘들게 방송을 이끌고 왔습니다. 또안 하던 행동을 하다 보니까 또 힘들었는데요. 좋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일찍 퇴근하는 날에 오늘처럼 방송 꼭 준비해서 특별한 내용 없더라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안 됩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